의안을 제발 의장님. 경상남도 지역 학부모들이 경남도의회 앞을 가득 메웠다. 지난 8년 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이 오는 4월 1일부터 중단되는 데 따른 항의성 시위였다. 무상급식이 기본적으로 되고 아이들한테 밥을 좀 먹이고 나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가 나를 밟았어. 제가 받았던 출산 장려금을 급식비로 다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성난 민심의 화살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의회를 향했다. 당연하게 그냥 아이가 학교로 가면 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4월부터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 아이들 밥으로 등짝거리지 않은 어른들에게 주민들도 밥 주기 싫습니다. 그 시각 도의회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이다. 이 문제는요. 경상남도 교육청이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가 다 지원하는데 경상남도만 지원을 끊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는 그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밥보다 공부. 학교 급식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 보편적 무상급식인가 선별적 무상급식인가. 지금 경상남도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도와 시, 군에서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이로써 경상남도는 76.3%에 달하던 보편적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0%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홍준표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갑작스런 무상급식 지원 중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5년 3월, 경상남도는 소란스러운 봄을 맞이했다.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앞으로 통신문을 발송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상으로 지원받던 학교 급식비를 앞으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또 그냥 저희는 한 아이당 세 명이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세 명 다 다니고 있는데 아 정말 부담이 크다. 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한 아이당 한 끼에 2,460원. 아이가 셋이다 보니 한 달에 15만 원가량을 급식비로 내야 한다. 1년이면 어림잡아 150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셈이다. 갑작스럽게 하던 것도 이런 식으로 중단시켜서 나라에서 애들은 많이 나라고 해놓고 이런 하던 지원까지 중단시킨다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는 당장 다음 달부터 부담이 되니까 그냥 뭐 한숨만 나오는 거죠. 뭐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다.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급식 예산과 지자체가 주는 식품비를 급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왔던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에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은 1,125억 원. 그런데 경남도청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던 257억 원과
각 시군의 지원금 386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 지원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감사를 안 받겠다면 감사 없는 예산 없다. 돈은 방침이 감사 없는 예산 없고 설사 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지원한다는 보장 전제하에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말 경남도청은 지난 4년간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90개 학교를 도청에서 직접 감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규칙에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과 학교는 없었고요. 그 학교 급식은 이미 교육청과 도의회와 감사원, 교육부 여러 개의 중첩된 감사를 받아오는 기관입니다. 경남도청은 법적인 근거를 교육청에 제시했다고 했다. 도지사의 권한 가운데 지도 감독에 관한 조항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지도 감독의 범위에는 감사가 포함됩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지사의 지도 감독의 권한 안에 감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 규정은 없고요. 교육감과 도지사는 그런 대등한 기관이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대등한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감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와 자치단체는 일정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의 범위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아주 포괄적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감사 권한을 도청이 침해했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도청은 감사 없이 예산도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다. 독립된 기관이므로 그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 도청과 공동 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하는 감사에 경상남도가 같이 해서 하는 공동 감사의 형식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받겠다라고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거절을 했죠. 공동 감사는 하지 않겠다. 예. 감사를 안 받아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감사 안 받는 박종훈을 고발해서 처벌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 그건 지원을 안 하기 위한 명분밖에 더 됩니까? 핑계밖에 더 됩니까? 도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 그 후 2014년 11월 11일 경상남도 기초단체장들이 모여 정책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각 시군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한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던 386억 원은 모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식품비에 해당한다. 이 지원금을 모두 중단한 것이다. PD수첩은 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그 이유에 대해 18개 기초단체장 앞으로 공식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이번에서는 지금 뭐 자치단체장이 입장 표명할 게 없어요. 선생님 말 그거는 아니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기보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기가. 다른 사정이 있지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기양을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지만 말 못할 사정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 시와 군까지 지원비를 중단하는데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경남도청에 물었다. 자율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시장 교수님께서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 안 하겠다고 합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회의가 있기 전 홍준표 도지사는 시군의 급식비 지원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 만약 시장 군수님, 시장님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만약 그 자기들은 편성해도 된다고 하면 그 시에 갈 돈은 전부 그 좀 어려운 시군으로 재정 보전을 도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급식비를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었다. 시의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요? 네,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데 돈은 이라는데 시는 이래버리면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와 광역 상하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독단적으로 안 한다니 못 한다니까. 체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우리만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라 딱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 다 아시는 거 아니면 도에서 뭐 도지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급식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 그 지역의 시민들과 또는 군민들 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또 그쪽에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행포고 정말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경상남도 학부모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선별적인 복지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국가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또 그 여유 있는 사람을 불필요하게 돕는 측면이 있거든요. 도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셨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도민들이 도지사님을 뽑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무상급식 공약이 교육감 공약이 아니던가요? 그럼 자기 공약 지키려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든지 자기 역량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왜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나는 무상급식 공약 한 봐도 없는데. 홍준표 도지사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무상급식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게 뜻이라면 그 따라주는 것이 그건 그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무상급식을 그대로 실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무상급식은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됩니다. 취임식을 할 때도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령을 준수하고 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이나 노인 털리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다시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다. 저거는 12년도 취임사할 때는 김두관 도정의 말하자면 무상급식 정책을 하고 있는 그 도정을 인수받아가지고 1년 6개월 하면서 그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작년 6월에 도지사 선거를 할 때는 무상급식 이 문제는 내가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이제 그 도지사가 된다면 시장이 될 때 공약으로는 무상급식 쪽으로 간다고 해놓고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말을 딱 바꾸는 부분이 되게 화를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드수첩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예. 인터뷰 요청을 좀 몇 번 드렸는데 좀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 내기 어려우시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우리 기획관이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네,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있는데요. 아, 그건 잠깐 좀 별도로 합시다. 지사님,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에게 직접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신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에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물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선별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75.8%였습니다. 대다수 도민들이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 쪽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선별적 급식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여론조사도 있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도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경상남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진 엄마들의 1인 시위.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일방적인 걸로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하고도 한 번이라도 그 동생이라든지 간담회를 가지셨는지,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를 모으신 어머니들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진짜 의심스럽고요. 그동안 보편적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았던 도내 29만 명의 학생들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자 6만 명을 뺀 22만 명은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도 급식비 때문에 말들이 많다고 했다. 경상남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으로 다시 바뀐다고 했어요. 왜야 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네. 아, 왜요? 왜냐면요 경상남도만 그렇게 하니까. 급식 걱정돼요? 네. 아, 왜 걱정돼요? 아 돈을 내야 되니까.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아졌다. 급식비를 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급식비 납이 되면 조금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행정실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표시를 안 내고 하지만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으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적 합의로 안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도에 예를 들면 수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주민들과 같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지. 이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의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정책을 확확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도지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은 무차별 부자급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급식비 예산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무상급식 비율은 67.4%.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곳은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무상급식도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달라지는데요. 특히 두 기관이 학교 급식에 대한 견해가 다르면 경상남도처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경상남도 역시 결국 서로 다른 진영 논리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고 아직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는 선별적 급식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를 경상남도의 넉넉치 못한 지방재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또 하나의 이유를 경남의 부족한 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급식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왜 42만 초중고등학교 경남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합니까? 재정이 허락한다면 340만 경남 도민들 전부 무상급식 하고 싶지요. 네. 근데 재정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재정이 나빠도 급식비 지원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경상남도 부담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부담 못할 그런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예산이 7조가 넘습니다. 그 300억 정도 해봐야 0.3% 정도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면 1년 전체
수지 다산을 따졌을 때 경상남도는 1,561억 흑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예산 담당이 직접 공개한 재정 상태는 다른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경남도는 입장을 밝혔다. 2년간 저희가 빚을 갚고 또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9천억 정도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 올해 300억 원이 넘게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한 성남시는 교육청과 50대 50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지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한대로 있는 재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사업을 더 중하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걸 선택하는 게 결국은 정책이거든요. 예산 낭비적 요소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급하지 않는 토목사업, 건설사업들을 대폭 줄이면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학교 가운데 약 90%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은요, 2010년부터 한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달에는 초등학교 농어촌 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해 9월에 도시지역 5학년, 6학년이 확대가 되면서 2011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2013년도에 들어서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을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지금 한 6년차 들어섰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급식을 무상급식 했는데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무급식 또는 교육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식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의무교육으로 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했다는 한 초등학교. 이른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급식에서 차별을 빼고 나니 교육의 효과는 더해졌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전에는 그 지원받는 아이들은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아닌 아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때 항상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점심 식사하는 모습 표정이 무상급식 이후에 표정이 밝아진 점에 대해서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저소득층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약 80% 학교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좀 더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게 되어서 딱 맞춤형 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급식보다 선별적 급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분들은 지금 다 완전히 선택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과 연계한 급식을 하고 있어요. 다 돈을 잘 버는 부모들은 다 돈을 내고 먹고 하위 한 30, 40%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상당히 높아요. 한정된 교육 예산 중에 급식 예산이 선별적 급식을 할 예산이 넘잖아요. 남는 예산을 갖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쪽 지역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거지. 현재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자체는 경상남도가 유일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급식보다 교육에 두고 예산 역시 그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뭐 하면 됩니까? 학생들 공부 가르치고 학습 능력 향상시키는데 그런데 소위 자바 포퓰리즘에 휩싸여가지고 밥 먹이는 데만 계속하고 있고 학교 기자재나 교원 처우 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 현재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그 정말 청소년기 자라나는 시기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어떤 자신의 그 가난으로 인해서 뭔가 좀 차별받고 그 눈칫밥 먹고 눈치 보면서 교육받는 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정서나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정 여건이나 세수 부족이 그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설사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이 우리의 복지 방향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 아니냐. 사실 보편적 무상급식의 근원지는 바로 경상남도였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2007년부터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시작됐고 경상도가 오히려 제일 먼저 깃발을 올린 곳이었는데 지사의 결정 때문에 의회가 한꺼번에 지난 수년간 지탱해온 경상남도의 그 정말 미래 세대들에 대한 급식 담당을 포기했다는 것은 난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건 주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2007년 무렵 경상남도 거창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08년 이후 남해, 합천, 양산 등 주변 시군에까지 점점 확대된 것이다. 전교생이 760명인 경남 합천의 한 초등학교 기능. 무상급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합천의 경우 2009년 PD수첩에서도 한 차례 소개됐다. 당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어도 불가불은 급하지 않는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군정에 꼭 해야 될 중요 시체이기 때문에 건강 지키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한 1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군수님들 적극 협조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정치적 의도도 진분이 보순이 하는 갈등도 없었다. 무상급식을 바란 건 지역 농민들이 먼저였다. 친환경 생산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 끝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지 아이들부터 먹이자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이상적으로 합쳐는 지금까지 급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해왔던 합천군.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던 지역 농민들의 공이 컸다. 하지만 무상급식 중단과 함께 최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반찬부터 달라졌다. 친환경 식자재를 쓰기 힘들어진 것이다. 3월부터 그 식재료비 지원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맞춰서 식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려니까 그 예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농약 유기농 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릴 수 있었다. 대부분 이 지역에서 키운 친환경 농산물이었다. 이제 이게 올 3월달에 저희 학교에 들어온 그 식자재에 대한 검수서인데요. 보시면 아마 친환경 스티커는 아마 전혀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일반 농산물에 비해 1.5배 정도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 단위에서 주던 무상급식 지원비 안에 우수 식재료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 끼 단가 3,490원 안에는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비 550원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빠진 거예요. 아니 같이 급식비가 없으니까 우수 식재료비만 빠진 거예요. 우수 식재료비가 급식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규모가 작은 군 단위일수록
당분간 친환경 식자재를 급식에서 쓰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학교 급식의 문제를 단순하게 복지의 차원 속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그 공급해 주는 어떤 그 일종의 이제 공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지탱해 주는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그 역할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모여져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 급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해 왔던 한 조합 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꽉 찼던 이곳이 지금은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그 보시다시피 이게 내일 합천 전체 학교에 나갈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게 한 학교만 지금 요거 파 300g, 고추 1kg 주문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 계절이면은 이 봄 채소 겉절이를 갖다 학교에 많이 납품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답니다. 1kg가 답니다. 급식비 지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학교는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급식비를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쌀을 주문하던 학교가 지난해 25곳에서 올해 6곳으로 감소했다. 더운 날 제초제 대신 풀을 뽑아야 하고 농약 대신 벌레를 잡아야 하고 그게 실제 하루아침에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농업이 아니거든요. 학교 급식 그 식자재를 만든 농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와 생산의 어떤 균형을 겨우 맞춰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했는데 학교 급식 시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농산물들 어디로 가야 될지. 합천군만 해도 750여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학교 급식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이곳 농민들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다. 나가야 되는 어떤 저장된 물품들이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사실은 섞여둬야 됩니다. 그 섞여둬야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무상급식 중단은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발전해온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 이제 학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막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 형태로 준비해 왔었던 농촌 현실 자체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농업도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의 밥상도 살리자라고 하는 면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합의 이 부분은 좀 지켜내자.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은 2010년 야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11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자는 취지였는데요. 오늘날 정치적인 이슈로만 변질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두고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진 지금 예산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지원금 전액을 서민자재들, 소외계층, 서민자재들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과 동시에 홍준표 도지사가 내놓은 것은 바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었다. 서민자녀들에게 교육 혜택을 준다는 도지사의 사업 계획은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냈다. 서민 자녀들의 꿈을 실현하고 신분 상승을 이루어내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서민 교육복지라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결국 무상급식과 맞바꾼 카드였다. 학교는 그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밥보다 공부, 거기에 특히 서민 자녀들이 소위 가진 자의 자녀들보다도 무려 8분의 1의 교육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옳겠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40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다.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어떤 도의 일반 사업에 집행한다면 교육에 관심이 적은 도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만큼은 단돈 1원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우리 돈에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는 저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교육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과는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 교육청의 사업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적흥적이다가 보니까 효과적일 수 없고. 부부 합산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의 서민 가정 자녀들이 그 대상이다. 이 혜택을 받게 될 당사자인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사무소를 찾은 신청자들을 만났다. 선생님이 짜증나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차라리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된다면은 이것도 괜찮죠. 이거는 교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료급식이 더 맞기는 하죠. 그날 만난 신청자 대부분은 회의적이었다. 소위 신분 상승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민 그 자녀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이제 연 50만 원에 1인당 아이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50만 원이 뭘 핑계 5만 원도 밥값밖에 안 되는 거 한 끼 밥값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사교육을 통해서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걸 그러면 가난하면 그 개천인 거예요? 지난 3월 19일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부자에게 공짜 점심은 줄 수 없다라는 주장은 소득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심어 악화시킬 뿐이라는. 경상남도 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 조례 통과로 보편적 무상급식의 중단은 현실화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저도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 복지를 원합니다. 다만 그 우리나라 전 지역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단번에 자를 수야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가장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반면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그만한 절차는 다 받았고요. 다 받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도 했고요. 도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문제는 서민자녀 교육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애초에 무상급식 지원금이었다는 점이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쓰겠다는 예산과 무상급식을 삭감한 예산이 동일합니다. 예. 똑같이 257억 원, 또 그다음에 시군 분담액은 386억 원.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급식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조례 통과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경남도청과 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서민 자녀 교육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든지 지금 이때까지 잘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냥 대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상남도청은 무상급식 중단도 서민자녀 교육사업 조례도 의회 결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에서 우리 도가 지원해왔던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집행하라고 그 또한 도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무상급식 대신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뜻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건가요?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이 결국 현실이 된 이후 한 어머니가 동사무소를 찾았다. 차상위 계층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서민 교육지원 사업도 신청했다. 희망 사다리를 타고 어디로 상... 제가 사다리 타고 상류층 올라가라고요. 어머니는 무상급식 신청을 앞두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생 처음 고민에 빠졌다. 아들 때문이었다. 엄마 이거 신청할 거냐고. 엄마 안 하면 안 되냐고. 제가 방과 후를 하나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지 않게 가난하다고 편하지 않게 그냥 밥 먹게 해주세요. 아 저렇게 급식 신청을 하면 정말 가난하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구나. 먹을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엄마들이 내는 돈으로 먹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친구들과는 달리 받는 혜택이 더 이상 고맙지가 않았다. 아이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이 차별이라는 상처가 생길까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이가 창피할까 봐 아이가 놀림 당할까 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실까 봐 선생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눈빛을 보내시면 어쩌지라는 고민 때문에. 학교라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식 논란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쟁들이 상당히 정치화된 그런 논쟁이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인간다운 인간,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무슨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숨쉴 곳이 학교에서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복지 논란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급식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시작된 어른들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제 각 시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제 김해시 의회가 그 조례 심사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 의회는 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던 밥상을 두고 어른들이 괜스레 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보다 공부냐 아니면 급식도 교육이냐 이런 논쟁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 혹은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아이들의 즐거운 점심시간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